마사 위에 부어 미녀탕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소끔 끓여내기만 하면 예로부터 최고로 쳤다는 일품 보양식 미녀탕 완성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요즘 스타일로 미너를 요리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피망과 숙주를 양념과 함께 볶아내고 그 위에 두툼하게 구워낸 미너를 올려주면 먹고 싶어요. 부드러운 미너와 아삭한 숙주가 환상적인 궁합을 이루는 미너 숙주볶음입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만한 그런 색다른 미너 요리죠? 네. 아유. 저는 국물부터 맛봤어요. 국물이 시원하고 칼칼한 게 사골국물 같으면서 살살 녹는다. 요 볶음 요리도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맛있어. 숙주가 들어가서 아삭아삭 씹히면서 우리 민어, 민어와 한 몸이 되는 듯한. 네. 역시 여름엔 민어입니다. 민어 최고예요. 왜 팔 씨름 안 해요? 끝난 줄 아셨죠? 아니었어요. 오늘의 마지막 대결은 과연? 어머. 어머. 한편의 만화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예. 민어가 간다. 오. 깨시는군요. 네, 힘이 절로 나는 함중이 새 나라의 여름 보양식 모양도 맛도 영양도 저 신혜가 보증합니다. 네, 함중일 여름 보양식 정말 그것도 귀한 걸로만 먹고 와서 그런지 올 여름 아니 올 한 해 네, 제가 불끈불끈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 입맛대로 취향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이 보양식을 만들려면요. 그쵸. 장을 봐야죠. 그쵸. 네. 알뜰 장복입니다. 예. 장복 가시죠. 네, 오늘은 상인들의 열정이 살아있는 인천의 신기시장으로 가봤습니다. 신기한 게 많은 증거 아니죠? 예로부터 삼복 더위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날을 정해 무신효과가 뛰어난 음식을 먹었으니 이름하여 초복! 저거 한자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름 날이 날려버릴 보양식 찾으러 가볼까요? 네, 복날 보양식을 찾기 시작한 배너인 바다의 보석 영양 만점 전복도 좋고요. 고단백의 성분이자 미꾸라지도 좋지만 복날 보양식은 역시 삼계탕이죠. 여름엔 뭐니 뭐니 해도 당 요리가 최고죠. 사장님, 삼계탕에 좋은 닭 따로 있다면서요? 연계가 좋아요. 뼈도 부드럽고 살도 연하고 삼계탕용으로 1인용으로 먹기 딱 좋아요. 사이즈도 부족하고. 네, 연계 정도의 크기가 한 뚝배기에 쏙 들어간답니다. 대추도 빠질 수 없죠. 대추는 왜 넣는 거예요? 네, 닭이 누린내를 잡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딱 두 알만. 두 알만 넣으시면 좋고요. 더 이상 넣으시면 삼계탕이 달아져요. 네, 풍미를 더해주는 대추도 넣고 다음은 달걀 풍미스를 잡아주는 마늘입니다. 자연 강림이잖아요. 소화를 도와줘서 끓일 적에 한 두세 정도만 넣으시면 아주 참 좋대요. 그리고 빠지면 섭섭한 찹쌀과 녹두. 구수한 맛하고 누린내를 잡아주는 이 녹두.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구막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수삼도 한 뿌리 들어가야죠. 이 수삼이 없으면 황기를 넣어도 이 삼계탕의 맛이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몸에 좋은 약재까지 품어주면 더위에 지친 몸 기력 충전해준 뜨끈한 삼계탕 완성이요. 그러나 여름 보양식을 향한 배나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으니 사장님 도와주세요. 닭 보양식의 비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네, 시원한 보양식 소개탕 만들어 볼까요? 뭐니 뭐니 해도 두 가지 육수가 비법인데요. 감칠맛과 단맛을 내기 위해서 삶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려낸 약재 육수와 닭 육수를 3:1 비율로 섞어 차갑게 식히는 동안 구수한 메밀면과 위에 고명도 얹고요. 또 가장 중요한 닭고기는요. 예. 기름기가 없는 가슴살을 넣어줘야 합니다. 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얼음 동동 보기만 해도 시원한 육수 부어주면 왕들만 드셨던 궁중보양식 초계탕 완성입니다. 어잉, 임금님 행사신가요?